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투자가 사실은 미래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추정한 미래가 틀릴 수도 있다는. 급락 뒤에 상승세.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가. 10년 후에 이 기업이 어떤 모습일지. 자,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좀 뚝심있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가운데 있어서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가치 투자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연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치 투자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고는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봤고, 가치 투자 알고는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 실천하지를 않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표님의 가치 투자에 대한 철학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나와서 새롭게 할 얘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치 투자라는 게 그 벤자민 그레엄이 그 1935년에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대가들이 이미 했던 얘기를 제가 그냥 주석 조금 다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제가 할 게 없어서 하여튼 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걸 이제 어떻게 뭐 사람들마다 보는 게 좀 많이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투자가 결국은 모든 투자가 사실은 미래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투자한 게 미래의 수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미래를 아무도 정확히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올 초에 사실은 이제 작년 말에 코로나가 이제 미국 중국 우한에서 벌어졌는데 처음 생기고 그게 이렇게 글로벌하게 또 이렇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3월 달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대공황을 걱정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또 지수가 2400으로 이렇게 올라오리라고는 또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의 가장 핵심은 결국 그 미래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태도?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알 수 없다고 보느냐,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보느냐,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진성 가치 투자자하고 아닌 가치 투자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그 미래에 대한 태도라고 보이거든요. 진성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성장주, 가치주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성장주하고 가치주는 이게 한 스펙트럼 안에 있는 극단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른 차원, 다른 차원이거든요. 아, 다른 차원이라고요? 아예. 성장주는 이제 말 그대로 미래에 지금보다 성장성이 더 빠를 걸로 기대되는 주식을 성장주라고 하는 거고요. 가치주는 이제 가치에 비해서 싼 주식을 가치주라고 하는 거라서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 가치보다 더 싸면 성장 가치주가 될 수 있는 거고. 믹스되어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른 차원인데, 근데 이제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약간 이제 구분이 되는 게 결국 그 미래에 대한 태도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성장주라는 거는 미래에 지금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주식이라서 결국은 미래의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내가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주로 성장주를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약간 자만심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인간 본성에 가까워서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물론 미래를 우리가 추정하기도 하지만 내가 추정한 미래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 투자자들도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성장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를 이제 꺼리기 때문에 사실 성장주를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치 투자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여튼 이제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제 가치 투자가 이제 답이다 라고 이제 저는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치 투자라는 거를 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진성 가치 투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미래에 대한 태도인데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혹은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이거는 유망 섹터야. 될 거야. 내년에 유망 섹터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확률 싸움으로 봤을 때는 반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80% 90% 된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코로나처럼 복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성 가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태도를 좀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도 사실 가치 투자는 조금 태도도 그렇고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그러니까 현재 시장 상황을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급락 뒤에 상승세 보이고는 있지만 좀 고점 부근에서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시장 그리고 플러스 여러 가지 뭐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이러한 불안감이 있는 시장 안에서의 가치 투자는 어떻게 좀 정립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이제 제가 자문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가장 궁금하죠. 예.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게 네. 사실 시장은 알 수가 없다고 제가 대답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네, 신이 아닌 이상. 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가치 투자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제 가치 투자하고 가치 투자가 아닌 거에 아닌 거를 이제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미래에 대한 태도도 그 중에 하나일 네. 거고요. 또 하나가 이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가,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가가 네. 또 가치 투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그 현재 시장 상황, 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훑고 내려오는 네. 게 탑다운 방식인데요. 네. 근데 그 탑다운 방식은 결국은 시장을 예측하겠다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가 맞아요.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 사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떻게 접근을 했냐 하면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이 코로나로 어떤 산업이 그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망가지면 주가는 얼마나 빠질까? 뭐 1,400까지 빠질까? 뭐 1,000 이하도 깨질까? 그리고 언제쯤 바닥에 도달할까? 또 바닥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이게 뭐 U자형으로 반등할지 V자형이 될지 W가 될지 최근에는 뭐 K도 뭐 네,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떤 모양으로 반등할지 그러면 이제 그 반등 시점을 내가 잘 잡아가지고 가장 빨리 상승할 섹터 또 그 섹터 중에서 가장 그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이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 3월 달에 현금을 잔뜩 들고 계셨던 분들도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반등을 보고 나서는 이 코로나로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 이렇게 빨리 오를 수가 있을까? 또 빠질 것 네, 같은데. 또 빠질 것 네. 같아서 결국은 투자를 못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거는 그냥 한번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지 네. 그걸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 투자하고 있었던 뭐 식품 회사가 있었는데
그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순이익을 한 200억 정도를 벌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근데 그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게 빠졌거든요. 네. 뭐 한 700억, 800억 이렇게 빠졌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200억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800억으로 빠지면 4배 정도를 주고 사는 거거든요. 어떤 빵집이 10억을 버는데 40억에 매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사야죠. 10억에 빵을 파는데 네. 40억. 그 10억 네. 수익이 나는 네. 빵집이 40억에 매물로 그쵸. 나오면 당장 만에. 사야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투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싸진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코로나 이슈 네. 시장의 네. 하락 이것만 네. 보게 네. 되잖아요. 이게 뭐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네. 없고 실적이 더 망가질 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국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끝날 문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게 뭐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넉넉잡고 한 3년 지나면 끝나지 않을까. 네. 이제 그러면 다시 기업의 실적이 예전으로 돌아오고 그러면 3년 기다릴 생각을 하면 그 200억의 순이익을 버는 회사를 뭐 800억에 사는 거는 너무 싸게 사는 거다라고 충분히 기다릴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는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보면요. 네. 그렇게 3월에는 많이 싸졌던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장이 많이 반등을 하고 지금은 거의 고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면은 네. 반대로 네. 지금 그러면 같이 투자할 기업을 찾는 시기로는 지금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인 거네요.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사실 이제 네. 3월 바닥에서 최근까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지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이상 지수가 올랐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또 이 개별 기업을 보면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하는 게 시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 기업에 집중을 네.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코로나 위기 수준에서 덜 오른 기업이 네, 있다. 주가가 그냥 머물러 있는 기업들도 지금 꽤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3월이나 4월에 비하면 지금은 뭐 여러 기업들이 꽤 많이 올라 있어서 그쵸.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긴 하지만 네네. 또 그렇다고 투자할 기업이 뭐 전혀 없는 그쵸. 상황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제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뭐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네. 지금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될지 네. 바이든 대통령이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그쵸. 치부를 하고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하여튼 우리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에만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또 뭐 코로나처럼의 급락은 아니겠지만 미국 대선 지난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날 보면은 뭐 선물시장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일부의 투자자들은 그러면 이번 대선 때도 그런 폭락이 나오면 매수에도 적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싸졌던 기업을 사는 단기적인 기회로는 이번 변동성을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 너무 단기적인가요? 뭐 이제 만약에 네. 이제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네. 그 기업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은 식품 회사도 있고 또 국내 뭐 시멘트 회사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하여튼 이제 그런 기업들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시멘트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거나 바이든이 되거나 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시멘트 기업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트럼프가 된 이후로 해서 주식 시장이 빠졌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내가 이 기업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잘 알고 있다가 이게 이제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장 이슈로 그쵸. 주가가 만약 빠진다고 하면 투자할 이슈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투자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데요. 이제 그러려면 하여튼 지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미리. 네, 내가 잘 아는 기업들,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네. 알고 있어야 이제 그런 상황 변화로 혹시 시장의 변화가 생겼을 때 기회를.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기업을 잘 알아야 하고 미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종목은 어떻게 선별을 하세요? 그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제 뭐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수많은 가치 투자 대가들이 이미 다 얘기했던 거긴 한데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가. 이해할 수. 네. 아까 대표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던 게 음식류 관련해서인데 네. 먹는 걸 좋아하세요?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네. 이게 쉽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생활 밀착형. 네. 음식료 기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아니 올 초에 제가 많이 투자했던 게 네. 이제 풀무원이라는 기업이거든요. 풀무원. 네. 근데 이제 풀무원이라는 기업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다 알 겁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안다는 게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냐면 이 풀무원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주부들 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이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느낄 뭔가 거거든요. 뭔가 약간 청정, 깨끗한 네. 그런 네. 기업의 네. 식품의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아마 저 뭐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터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풀무원 리포트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 풀무원이라는 이미지가 대한민국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일지 네. 이거를 알기는 굉장히 힘들 어렵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풀무원 하면 이런 느낌으로 딱 받아들인다는 이제 그런 정도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느낌만 받아서는 안 되고 이제 그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정말 뭘로 돈을 벌고 실제로 네 어디서 돈을 벌고 지금 뭐 그 어떤 전략을 취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물론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단 기업을 이해하는 게 1순위고요. 그 다음이 이 기업의 가치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가치. 네.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뭐 PR 뭐 이런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봐야 되죠? 이제 가치를 이제 원래 교과서적으로 가치를 구한다고 하면 그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네. 다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가치를 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교과서 수준의 얘기라고 보이고요. 네. 아까 이제 맨 처음 얘기했듯이 제가 미래 일은 한 참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쵸. 어떻게 기업의 10년 후, 20년 후의 실적을 네. 평가로 다 할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교과서적인 이론이라고 보여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기업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3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은 너무 먼 길고. 미래라서 우리가 알기가 어렵고 네. 또 뭐 몇 개월 후는 그것도 이제 또 너무 단기간이라서 그거는 알아봐야 큰 의미가 없고요. 네. 한 3년 정도를 내다보는 게 제 경험칙상 가장 뭐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3년 후에 이 기업이 어떤 모습일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을지를 이제 가늠을 해보고요. 네. 이제 그렇게 기업이 3년 정도 후에 벌어들일 돈 대비해서 지금 현재 기업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저는 따져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올 초에 풀무원 투자했었는데 풀무원이라는 회사를 보면 이 회사가 한 2조 정도 되는 회사예요. 네.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네.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뭐 한 2-300억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왔던 그러네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왜 그렇게 안 나오냐 하면 국내에서는 풀무원 제품을 주부님들이 많이 사 드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나온 이유가 해외에서 그 굉장히 큰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아. 이 식품 사업들이 식품 회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식품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소비자가 줄어드는 게 큰 네. 고민이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식품 회사들이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남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풀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을 수년 전부터 이제 진출해서 해외에서 성장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났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연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영업이익이 2,300억. 네, 영업이익이 2,300억인데 네. 미국 시장에서만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적자만 없어지더라도 영업이익이 뭐 한 800억, 900억 이렇게 네.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제 계속 풀먼을 보면서 느낀 게 아니 미국에서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최소한 1, 2년 후면 미국 시장의 적자가 없어지고 흑자로도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지금은 300억에서 이제 800억, 900억 하는 회사로 바뀌게 되면 네.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시총 3천억은 너무 싸다.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를 했었던 건데요.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 기업의 한 3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가 대략 전망해 볼 수 있고 네. 그때 이제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대충 좀 주먹구구식 밸류에이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